펀드 고를 수 있는 잘 고르는 세 가지 방법.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 바로 적은. 적는다, 적는다. 마밤을 따로 했어요, 그리고. 어우, 좋아 쓰고 있는 것 같죠? 네. 1번. 우리도 적자야. 아까 이제 붐 씨가 말씀하셨는데 금융투자협회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펀드들의 수익률이 기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수익률 중에서 3년 이상 최소한. 3년 이상. 네. 장기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한 10개만 골라보세요. 아, 장기 수익률 좋은 거 10개? 장기 수익률이 3년 이상 좋은 거요? 네, 그게 1번입니다. 네, 오케이. 2번. 2번. 펀드 설명서에 그렇게 10개 정도는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펀드 매니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중요해요. 그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누군가가 성과를 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현준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성과를 내서 10등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곽유진 선수가 가입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펀드 매니저가 이제 김현준은 은퇴하고 양세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잘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과거에 내가 고른 수익률을 만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바뀌지 않을 게 2번. 한 번이 아마 가장 쇼킹하실 거예요. 뭐죠? 1년 이하의 단기 수익률이 나쁠 것. 1년이야 단기 수익이 나빠야 한다. 1년이야 단기 수익이 나빠야 한다. 장기적으로 잘한 사람은 뭔가의 이유가 있는 거고 성과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년 뭐 매 분기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3번의 펀드를 고르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 4번도 있지 않나요? 나한테 연락해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그 3, 3개가 해당되긴 하는데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뭘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워런 버핏 형이 흔히 말했다고 많이 나오는 말이 적어야 돼요. 버핏도 엄청난 짠돌이에요. 이거 적어야 돼요. 박 선수 이거 적어야 돼요. 적을게요. 이거 적어야 돼요.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덱스 펀드. 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장기간에 인덱스 펀드를 적립식으로 가는 게 좋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인덱스 펀드를 정기적으로. 장기간 인덱스 적립적 이 표현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수가 우상에 가는 것 같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건 없고 지수. 적립식으로 가는 인덱스 펀드를 능가할 만큼 내가 액티브한 투자자가 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박유진 선수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요? 지금 주가 지수가 1,400 내려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10년 전의 상황이 다시 오고 있잖아요. 900으로 갈지 800으로 갈지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멈출지. 네네. 하지만 지금 시작을 지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신입사원 때 주가 지수가 1,000 갔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00 온 다음에 안 되겠다. 저는 2,000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할 수 있다니 600이 세상에. 빠졌네요. 이거는 길게 나중에 2,000 보면은 분명히 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왜 1,000, 1,200대 뭐 하고 있었지? 이제 2,000 넘어서 그때서야 하니까 또다시 6.25부터 저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지금 사실은 다 어렵지만 길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